안녕하세요. 벅스앤드링크 아우디오입니다. 금요일 인스톨 차량은 더뉴 그랜저 신형 차량입니다. 6개월 전 신차 구입과 함께 다른 업체에서 카우디오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 만족스럽지 못한 사운드로 저희 벅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리뉴얼은 기존의 프론트 2웨이 시스템에서 3웨이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시며 또 우퍼를 추가 장착하여 총 4웨이 시스템, 멀티 시스템으로 새롭게 인스톨합니다. 전원선은 기존에 뭐 8게이지 두께의 선제가 되어 있었으나 뭐 요 부분도 전부 제거하여 뭐 4게이지 두께의 오릭스 제트 몬스터 케이블로 뭐 새롭게 적용되며 뭐 스피커 케이블 또한 뭐 오릭스 OFC 무산소 동선인 모데라토 케이블로 뭐 시트를 탈거하여 전부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뭐 오릭스사의 4게이지 케이블, 제트 몬스터 케이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차량 하부로 뭐 스피커 오릭스 모데라토 1400번, 1600번 케이블이 각각 도어로부터 트렁크까지 전부 배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어에 시공되는 파스 P170 스피커 세트입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미드 구성은 7인치 구성입니다. 뭐 기존 6.5인치에 비해 뭐 미드 베이스가 상당히 풍성하게 나올 것을 예상합니다. 고음 스피커는 뭐 사이드 밀러 안카바의 뭐 레진 작업을 통해서 시공됩니다. 고음 스피커로 사용하시던 2인치 소니 디자인 제품은 미드레인지 대형 스피커로 사용하며 트위터와 미드 스피커는 파스 P170 제품으로 새롭게 시공됩니다. 프런트 도어 방음 시공입니다. 기존에 기본 방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 매트를 전부 제거 후 판넬을 제거한 다음 안쪽 프레임부터 방음 작업을 재시공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밀러 안카바로 활용한 운전자 중심의 최적의 트윗 위치 각도를 잡기 위한 인스톨입니다. 각도를 잡은 후 레진 작업을 통해서 구조물이 디자인됩니다. 시공했던 레진 작업이 전부 경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목공실로 들어가서 전부 일일이 전부 갈아내어 구조물을 완성 후 원단 작업을 거쳐 트윗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원단 작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트위터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트렁크에 시공되는 유닛들입니다. 헬릭스사의 P6 DSP와 포카 FPS 2.750M 휴즈블럭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앰프 와이어링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헬릭스 P6 DSP 6채널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6채널은 프론트 3웨이 멀티 스피커를 구동하며 포카 FPX 2.750M는 브릿지 구동으로 서브워퍼를 구동하게 됩니다. 또 안전한 전원 공급을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휴즈 블록도 설치해 드렸습니다.
더 뉴 그랜저 차량 시스템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프론트 구성은 3웨이 구성입니다. 미드레인지 대응 스피커로 소니 디자인 52R2 제품이 시공되어 있으며 파스 2A 제품 P170P 제품 고음 트위터와 미드 스피커가 도어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헬리스 P6 DSP에서 정밀하게 사운드 디자인을 한 후 동영상 청음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브오퍼는 가성비가 좋은 포칼 P30F 제품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게 다시 오네 그렇게